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그럼요. 잊지 마라. 아. 정신 못 차려. 어떤 자르바니 바보짓해. 옆에 있던 신지드 노려봤고. 학살 중입니다. 아, 아리 또 에이. 네가 아리? 네가 뭘 아리? 그럼요. 적을 쳐보겠습니다. 나 무서워하지? 귀여워. 콧물 막 나는데? 괜찮습니다. 아, 이거 사장님한테 울분 거 아니야? 둘이 전형은 없다고 했는데? 타액 교환으로 옮는다는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백핑을 찍었던 저희 블루는 어디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박사 체려 맞았어요. 어마하게 달았죠. 매자의 버섯 14스택이네요. 아 그럼요. 어마어마합니다. 14스택. 미니언도 정신 못 차리고 시체도 안 남아요. 네, 미니언 정신 못 차리죠. 네? 에? 네? 아니요. 미니언. 미니언. 네. 이 집고양이들에게 진짜 발집이 뭔지 보여주겠어. 다운자도 받아보시던데. 이렇게? 이렇게. 야, 반피. 죽었다. 이거는 뭐. 아리가 대신 받아주는 거 봐. 희생정신. 의미 없어요. 도망갈 거니까. 야, 전멸전. 야, 와드. 그렇죠. 아, 좋아요. 니달리가 잡았어요, 니달리가. 깔끔하게. 돈이 4천만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네, 돈이 4천이네요? 아, 그럼요. 심지씨도 3천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야, 니다리가 4천 있었네. 제가 전두환 씨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이야, 이 4천으로 나주평야에 땅 사시고 그렇죠. 귀농하신다고, 고구마 캐려고. 그 다음 땅을 딱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땅, 빵! 그 땅 위에서 빵을 던지면서 그렇죠. 땅, 빵! 웅이가 땅 밀지 못했으면서 그렇죠. 딱 오는 거죠. 아 역시 견눈질하면서 그렇죠. 농사 땀 흘리고 나서는 역시 MIG 그렇지. 네. 그럼 딱 오는 거죠. 그렇죠. 학살 중. 아 학살 중이죠. 좋습니다. 그냥 50스택 정도 쌓였는데 이제 슬슬 이거의 힘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이 벌써요? 네 슬슬. 아, 슬슬 그러면 이번 결승 때 니달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아 첫 결승 때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이 방송을 이렇게 하죠. 결승 때 이거 또 에이 힐로 완벽하게 낚았죠 또. 아시바 제가 보기엔 챔스 때 결승에서 니달이 나오잖아요. 네. 롤마켓에서 본 거고요. 네. 니달이 안 나오면 롤마켓 안 본 거예요. 아니 니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죠? 니에미 벤이니까요. 승리의 필승 공식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또 바로수가 이렇게? 어떤 바로수가 궁을 바로써? 바로수라 바로쓰나? 자! 힐락시! 야 그래피아! 이것도 이거! 야 공중에서 그냥? 공중에서! 공중 화장실도 아니고 네. 어느새 19스택 벌써 19스택이에요? 네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내가 이끌어야지. 굉장히 이거 부담되겠는데요? 될 수밖에 없죠. 탑? 던지고 레드톤 죽었어요. 레드톤 죽었나요? 네네네. 항이 들어오겠는데요 이러다가? 뭐 들어와도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넘고 넘어서 가야지. 그럼요. 누가 요즘에 돌아서 갑니까? 돌직구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거리가 좁혀지면서 그렇죠. 신지드는 도망갈 타이밍을 잃게 되었죠. 매우 맞아주고요. 땡겨주고 네 맞아주고 땡겨주고 그렇죠. 맞아주고 서로. 땡겨주네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시스트가 돌아오면서 그렇죠. 없고요. 어시없다 네? 어시없다. 네. 아 어시스트가 돌아오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시 있죠 이러면. 어시 있죠. 어시 있다. 네, 어시 쪽도 그렇죠. 아리가 어시가 가져가고. 네네. 어시는 원래 죽어 맞는 거예요. 그럼요. 훈훈하죠? 그럼요. 그래서 진영에도 훈이 있죠. 네. 네네. 훈훈하죠.
아니 뭐 안 되죠 다르반. 그럼요. 사실은 그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지으실 때 훈을 보고 낮이 훈을 보고 그렇죠. 아 이런 우라지 그러면서 훈민정음을 그렇죠 만들었다는 훈민정음 그렇죠. 황정음이 그걸 보자마자 내 이름 왜 안 써주냐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정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훈과 민 JYP의 민 아 들어가야죠. 정음 셋이서 이제 유닛 활동을 시작했고 그게 바로 그룹 이름이 네. 훈민정음 거기서 이제 노래가 나란 말싸위 딱 이러면서 딱 그렇죠. 힙합 비트에 그렇죠 궁 예. 장단 그 국거리 장단에 네. 궁 이너 쿵더러러 나란 말씀이 쿵더 딱 이러니까 그렇죠. 에 우 또 거기 한석규 씨가 또 피처링으로 그렇죠 이런 우라질 네 그걸로 올해의 피처링 상을 또 네네. 수상하셨죠. 네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우리 랩하면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혁 씨가 또 앨범 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장혁 씨까지 참여하시면서 그녀가 거의 이거는 뭐 그녀가 나를 본다 내게 다가온다. 야 예. TJ. 그래서 그게 마치 평론가들도 말하기 이건 마치 랩의 신세경을 보는 듯했다. 네. 아 또 이런 명언이. 그래서 그 TJ가 나온 게 이제 노래방 가면 그렇죠. 태진 미디어. 네네. 그래서 그게 TJ예요. 그럼요. 원래 장혁 씨가 그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럼요. 네. 원래 태진아 씨가 태진 미디어의 사장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네. 태진아 씨는 그냥 바지 사장인 거예요. 네. 바지 입고 있거든요. 태진아. 그렇죠. 그렇죠. 포탑이 파괴되었어. 바지 입고 있어. 태진아 이리 와.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바지 사장이에요. 비밀이었죠 사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회사 얘기 막 뒷얘기까지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 이거 뭐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피해주고요. 아 이거 뭐 떡이 있으니까 에 전멸 쓰고 와리가리 치면서 네? 그래 당해주고요. 한번 이렇게 살짝 깔끔하게. 네. 네네네네. 네네네. 아 그럼요. 그럼요. 갑자기 노래방 가고 싶네요. 아 네네 치킨. 네네네. 네네. 연락 주세요. 네네. 다음 팀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군이 당했어. 집행이로. 고행이 집행이. 네네 집행이. 공허의 집행이. 집행이로. 뭐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의 역할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할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너무 화면만 보시는데 네. 지나가다 덧밟고 죽은 애가 수도 없어요. 지나가다가 덧밟고 죽은 시체들을 쌓아서 산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산이죠? 그 산이가 이번에 앨범이 히트를 쳤죠.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그 아는 사람이 바로 니달리. 그렇죠. 니달리랑 사실은 그 산이가 썸씽이 있었어요. 그 나주평야에서 그렇죠. 한창 같이 벼보춤을 추면서 그거를 질투했던 JYP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 이제 앨범을 다시 내게 됐죠. 아, 네. 그게 바로 24시간이 모자라. 왜냐면 그 변동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자 그것을 보다 못하 견디지 못한 이은열 씨가 나와서 벼춤을 추면서 내가 원조야. 오 가나요 가나요. 그게 원조예요. 그렇죠. 진짜 갔어요. 그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나요 가나요 목소리 중에 현영 씨도 네. 아, 이제 컴백을 준비하고 있죠. 컴백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출산도 잘하셨고 그렇습니다.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많은 농민들에게 힘을 줬던 춤이에요. 그럼요. 벼보춤이. 아직도 잊혀지가 그럼요. 콩댄스와 함께 벼보춤이 저희 그 지방에 가면은 그 마을 읍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알려주는 체조입니다. 그럼요. 야, 마치 우리의 그 도수체조처럼 네, 영구 정지당하는 그런 체조. 그렇죠. 도수체조처럼 아, 시골에서는 반드시 뭐? 알아야 되는 체조. 제압되었습니다. 사라졌죠 블리츠크. 사라졌어요. 네네. 인생이죠 그래서. 네네.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 치킨 좋습니다. 백도어까지 이렇게 야 변신까지 아 변신을 이렇게 공속 쫙쫙쫙쫙 땅땅땅 빵 견눈질 살살 해주고 빨리 네. 견눈질 하세요. 견눈질 하다가 뒤로 빠지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뒤통수 이렇게 이렇게 여기 어디선가 링이 와야 되는데 이제 웅아 아 여러분 저희 웅이 좋아해요. 좋아하죠. 아 그런 좋은 동생이에요. 재밌자고 웃자 많은 형이죠. 네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점프. 아, 또 점프하니까 명곡이 생각나네요. 어? 점프 빵 높이 올라 멀리 던져보자. 야. 뜨겁게 타오르는 정열의 벅찬 가슴 고된 훈련과 도전으로 리리리린 시련을 이겨내리 호우
너는 할 수 있어. 세계의 피구왕 동키 바다다다 파이팅 바다다다 피구 왕왕왕왕. 이 노래를 들은 루이스 피구가 제목을 축구에서 피구로 옮겼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피구를 하는 그 루이스 피구가 담배도 네네. 피구. 그렇죠. 바람도 피구. 그렇죠. 근데 옆에 있던 참지 못한 긱스가 나도 피겠다. 그렇죠. 나도 질 수 없다 이러면서 폈더니 아이고 뭐 장모 막 이런 또 그런 또 예. 소식이 또 전해지네요. 그럼 또 훈훈한 소식이. 네네네. 아 참으로 그냥. 아이. 여기서 또 여러분들 또 세계 스포츠 토픽까지. 아 그럼요. 네 듣고 가시네요. 일부러 걸려주고 이런 거. 아 그럼요. 깔끔하게. 네 시간 끌었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네, 완벽하게 적에게 이제 너희는 지금 도망가야 된다. 네. 네네. 시그널을 준 거죠. 아 이거 보세요. 에이, 이렇게 잡 니다리 때문에 잡았네. 시간을 줬는데 왜 안 가. 니다리 때문에 잡았네. 왜 안 가. 에이 니다리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뭐 이제 슬슬 또 황금을 준비해야 될 시간이죠. 준비해야죠. 아무리 책 달리라고 해도. 아 그럼요. 책을 읽으면서 돈도 모아야 돼요. 기본은 황금이라는 거. 네.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당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네네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홀수가 많이 가져가죠? 많이 잃었으니까요. 진우형 화이팅! 화이팅! 아 너무 전국을 찔렀나요? 아 아니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죠. 네네네. 아 해설하셔도 되겠어요. 아이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돌직구라. 아 예. 아, 사랑합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얘기하죠. 그걸 잃었지만 덕분에 너희를 얻었다. 네. 아, 굳이 저희를 얻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직 몰라요. 벌면 되니까. 네. 네. 아직 끝나지 않 끝난 게 아니니까. 제가 부도나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네. 아, 에 뭐 이건 뭐 거의? 신디들 정신 못 차리네. 네네. 공원의 본진이 탈탈탈탈 탈탈아 탈탈. 털리고 있어요. 네네. 뭐? 아리 아직도 타워도 못 밀었죠? 여기서 클래스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 이거 뭐 비즈니스지. 비즈니스가 특성인가요? 네네네. 여기 한번 다시 도전? 도전. 이렇게. 야. 아.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되지. 아, 그럼. 좋습니다. 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네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장인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아 또 경력기 장인. 제가 또 신기술 하나 보여드려야죠. 어떤 기술이죠? 배때기 기술. 뭐죠? 늑대가 아니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되면은 블리츠가 와드를 박으러 옵니다. 어. 그럴 때 빨리 서있어 이렇게 어 그렇게 한다. 응. 오 이렇게 배때기에 숨어서 이렇게 오 숨기 기능까지. 아까 아까 늑대와는 또 다른 분위기네요. 그럼요. 오 다르죠. 바론 안 되나요? 바론 한번 보여드릴까. 바론이 모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아이 그놈의 모가지 때문에 이제 미국발 근데 모기지 금융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렇죠. 그걸 본 홀스가 옆에서 다음 템 뭐가지? 이러면서 네네. 모가지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그렇죠. 하지만 옆에서 이제 조정하던 관계가 아 사장님 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그렇습니다. 훈훈한 일화죠. 네. 성남이라도 울고 왔던 바로 그 일화. 네. 너 이리 와. 창. 야 뒤에 아 맞았어 자르반. 여러분 맞아서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팍! 아 뭐 이건 뭐. 뭐 MLB 팍 성님들도 울고 갈 만한 네. 그런 팍이죠. 두 팍! 네네. 울고 가죠. 되게 또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위협하니까. 아이 챙겨 먹어야죠. 막탄 놓치면 안 되죠. 기본 중에 기본, 베이직 중에 베이직. 컴퓨터 학원 가서 베이직부터 배우거든요. QW 베이직. 그렇죠. 아 명작이죠.
GW 베이징 아닌가요? 아니 저는 QW. 아 GW 난 GW. 그래서 페이크 이쪽으로. 야. 추진력을 얻어서. 추진력 얻다. 전멸까지. 그럼요. 그러다가 점프. 평면 고척이 저 위로 넘어야지 뭐 간지나지. 그래서 이렇게. 는 페이크고. 페이크 반대로. 그럼요. 그리고 역시 전사. 페이커. 그렇죠. 네네. 고전파. 그렇죠. 반드시 결승에서 좋은 모습. 네.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보여주겠죠. 보여주겠죠. 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럼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그림? 니달리라고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아, 그런 위치까지 왔네요. 에이,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저 양심이 있으니까 이연구가 간다 해서 양심 내냐고까지 받은. 그렇죠. 그런 경력까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죠. 네. 네네. 제가 항상 집에 가던 길로 갔으면 양심 냉장고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날따라 뒷골목으로 가서. 아. 아 이걸로 또 찍! 딸래도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래도 1164원 있어요. 이 돈 어떡하죠? 이제 보여드려야죠. 책 달리의 시작은 책이지만 끝은 책이 아닙니다. 책이 아니라 뭐죠? 이 책을 이제 졸업하나요? 아 그럼요. 많이 읽은 책은 팔아야죠. 팔아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네. 돈을 벌어서 황금을 사시면 바로 황금 니달리. 그렇죠. 예술 점수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이번?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의 예상 예술 점수 한번 만들어보죠. 쇽 쇽쇽 쇽쇽쇽 쇽. 여러분들 너무 오래된 건 쥐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럼요. 녹슬고 병들고 네. 항상 리플래시 해줘야 됩니다. 네. 항상 신선함을 추구해야 돼요. 쇽 쇽. 아 이렇게 리쉬 해주고 네네. 배구처럼 쇽 쇽. 야 2인 발언 간다고 하는데요. 아 그럼요. 니달리 함께라면은 2인 발언도 쉽죠. 니달리 빼먹고 욕심쟁이 으흐흐. 모르박도사로 왜 망했죠? 네? 모르박도사로 왜 망했죠? 시청률 안 나와서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 같지 않더라고. 초심을 잃었어. 호동잼. 에이, 초심을 잃었어. 멤버도 다 바뀌고 정우석 때만 반짝했죠. 쇽. 우리 장장남이 좀 아무나 비슷해요. 아, 심리전. 아, 그럼요. 어? 아, 바로 수 맞았어요. 아리 온다. 와드가 여기 있거든요. 갑니다. 오이. 어 좋아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미드 쪽. 철사병. 철사병이죠? 뿅. 바로 수궁. 피해 웅덩이 안 썼기 좋냐? 피해 웅덩이도 있어요. 이쯤에서 그러면은 예술 점수. 살 당황했어. 당황했어. 전형적인 빈부의 격차를 느꼈어요. 그렇죠.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멘붕 왔어요. 억쟁이를 이승옥이 억쟁이였죠. 눈앞에 있는 황금의 눈이 멀어 정말 착실하게 일하던 네. 사람들이 순식간에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네. 아 타락했어요. 마카오 갑니다 이분들. 네. 황금을 찾으러 갑니다. 아침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은 이게 네. 댕기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댕기열로 바로 네 신조한테 연락해서 그렇죠. 모아서 그걸 네. 위해서 바로 하기 위해서 바로스를 네 빙글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갑니다. 그냥 바로 특별 불러서 응 같이 가자 친구야 이러면서 친구 아이가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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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디 말고 조피디의 명곡 있죠. 아 친구여 세월이 많이 지났구려. 정말 구려. 아 랩이 구려? 아 그래 구려. 네네. 에 우리 또 인순이 씨가 피처링을 했던 그렇죠. 순이야 가방을 왜 싸니 순이야 서울이 싫더냐. 자 그럼 이번 주 인기가요 순이 인순이 딴딴 딴딴 밤이면 밤마다 쳐다보긴 싫어 싫어 싫어. 여러분들 그 밤이면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는가? 왜 밤이면 밤마다 우리는 조마조마해야 하는가? 네. 왜 우리는 밤이면 밤마다 가!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 승리!
아 이걸 이렇게 또 부끄럽게 캐리를 했네요. 아 또 나는 캐리다 나가셔야겠어요. 그럼요. 이 정도 캐리면 정균이 우승하면 아마 나 캐리 이제 연락 오겠는데요? 아 그렇죠. 빅토 씨한테? 아 그럼요. 한번 와달라고? 그렇죠. 아 어떡하죠 그럼? 낙겜은? 낙겜은 또 우리 당구님이. 아 저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야 줄 서. 아 또 완벽하게 네 딜이 야 어마어마하죠. 딜 한번 볼까요?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네. 아 아니 위에 맨 위에. 아 예 맨 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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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죠? 야 1이네요 1이네요 뭔가 1인가 하고 눌러놓고 생각했는데 예 네. 어마어마하네요. 딜이 아,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우리 미네미 형보다 아, 열심히 책을 읽은 제가 한수위라는 게 한수위죠. 증명되는 그런 순간. 원래 지금부터 딱 포텐 터질 시간이었는데 네네네. 상대가 버틸 수가 없었네요. 그렇죠. 네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마치 벼보스 춤을 추던 저희를 보는 듯한 네. 버틸 수 없는 네. 예. 아, 뭐 완벽하죠. 완벽하네. 제가 세 권을 읽을 동안에 미스포춘 아 블라디가 요새 흡책을 안 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책을 못 책 좀 읽어야 돼.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독후감도 쓰고.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니달리 한번 네. 만나봤습니다. 뭐 니달리라는 좋은 상품의 모든 기능을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은데 뭐 애완견 기능도 있고요. 그럼요. 네, 실제로 우쭈쭈 기능. 우쭈쭈 기능 여러 가지 있고 손 하면 손도 울리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물어와. 물어옵니다. 진짜 물어와요. 네네. 다 물어요. 그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네. 거기 실제로 출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 물어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이 있던 니달리 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뭐 깔끔하게 네. 니달리 하드캐리였고요. 네. 다음 주에 네.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이 상품 놓치시면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왜 지금? 할인 중이에요. 할인 중입니까? 평소에 제값 다 주고 사도 괜찮을 만한 478RP 네. 475RP인가요? 아무튼 무려 50%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니달리가 할인되지 않을 거라는 제가 연락을 모렐로에게 살짝 언급을 받았습니다. 네네. 물론 사기를 많이 치긴 하는데 모렐로가 네네. 이번엔 진심이라고 톤즈 오브 세일 네, 저랑 약속하고 네. 도장까지 찍었어요. 약속해줘. 옥지원이 실제로 와서 심판 증인이 섰습니다. 그렇죠. 증인이 섰어요. 네. 옥지원이 와서. 네. 정말입니다. 네. 이번엔 진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후회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니달리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저 이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에 족장 김병 맛이었습니다. 김병 맛이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당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나주배 뛰어봐 뛰어봐 배야마 나주평야 밀리며 여전사 니달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니달리 보이지 않는 적도 파석 도망가는 적도 파석 쉿 방심하지 마라 아직 한 발 남았어요. 한 발 남았대. 움직여도 소용없다. 노소요. 여기도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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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적인 백투어.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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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 속까지. 따라올 팀은 따라와봐 늑대 코스프레 가름 용베리 가능 다 가능합니다 인간과 크고 두 가지의 재미 한 번에 동시에 나타났어요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니달리